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된 우리 속에 있는 나의 부모의 마음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의 처지를 깊이 헤아려야 합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하루 종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특별히 할 일도 없고 무슨 일을 하고는 싶은데 몸도 마음도 아무것도 따라가지가 못합니다. 얼마나 외롭고 힘들까요? 자식들의 얼굴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 목소리라도 들으면 좋겠다. 전화라도 해보면 좋겠다. 손자라도 데리고 오면 좋겠다. 이런 소원이 있죠. 이러면 좋을 텐데 이것이 이래서 좋다라고 바뀌는 가정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주 오면 좋을 텐데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은 자주 와서 좋다. 손자 손녀 보면 좋을 텐데가 아니라 손자 손녀 자주 봐서 좋다. 이런 가정이 복된 가정이죠. 부모님의 노후가 외롭지 않도록 보살피는 것 자녀의 의무인 것입니다. 그게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다는 증거가 기념주일이 있다는 거예요. 다 지키면 기념주일이 필요 없어요. 오죽했으면 교회에서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만들고 그렇게 했겠어요.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좀 생각을 해라. 이 불효 자식들아. 예? 자식이라 그래서 이거 욕이 아니죠. 그죠? 예. 불효 자녀 이런 말은 없어요. 불효 자식이지. 1년에 한 번은 행동에 옮겨라. 이것이 기념주일의 의미입니다. 부모님들의 삶, 괴로움의 삶이죠. 부모님이 괴롭게 산 이유가 있죠. 죄 때문이죠. 부모님의 죄. 성인이 되어서 자기가 부모가 되고 나서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때 조금이나마 헤아릴 수 있는 시작이 뭐예요? 아, 부모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예, 자기가 부모된 죄를 깨닫고 나서 이제 내 부모를 알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죄는 자식 낳은 죄입니다. 자식을 낳은 이상 그런 죄인이 어디 있어요? 예. 그 죄값으로 자식을 키우면서 그 죄값을 갚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죄라 그러고 죄값이라고 하고 말하는 것은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 필수 조건,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고 죄값은 반드시 치러야 되니까 부모의 사랑은 필수지요. 부모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식이 고통을 당하면 부모가 먼저 힘듭니다. 살 수가 없어요. 자식을 먼저 잃고 부모는 살 수가 없어요. 부모의 최고의 죄는 낳은 죄, 부모된 죄, 사랑한 죄. 우리는 이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된 죄가 있어요. 부모 된 죄가 있듯이 하나님은 하나님 아버지가 된 죄가 있어요. 무슨 죄인가요? 하나님의 죄는 사람을 창조해서 만든 죄지요. 누가 지으라 그랬어요? 자식들은 부모를 향해서 말합니다. 누가 나를 낳으라 그랬냐고.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누가 인간을 만들라고 그랬냐고. 그래서 사람이 지은 죄보다 하나님이 더 죄인이 되셨습니다.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 아파하시고 하나님이 더 고난을 받으시고 마지막에는 차라리 사람을 죽이느니 내가 죽는 게 낫겠다.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먼저 희생을 당할 걸 각오하셨습니다. 죄인 된 인간들은 뻔뻔하게 죄를 알지도 못하고 뉘우치지도 못하고 안다고 하지만 적당히 회피하고,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지셨습니다. 못난 자식이 있어도 부모는 그 자식을 버리지 못하고 그 뒷책임을 다 감당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죄의 책임을 하나님이 다 치시고 다 감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자일 때, 우리가 경건하지 않은 자일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자일 때, 우리가 죄인일 때 하나님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이런 어리석은 사랑을 위해, 죄인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위해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어요. 창세 전부터 죄인을 한 명 한 명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셨어요.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지만 이것이 창세 전부터 있었어요. 임기응변적으로, 감정적으로, 잠깐의 실수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시고 이런 어리석은 이런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집요한 하나님의 계획, 구원 계획에 있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지신 죄값입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약속을 굳게 지킵니다. 구원의 약속을 당신이 먼저 하시고 사람은 배반을 하고, 그래서 사람이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 죽어서 그 약속을 지킨다는 말이에요. 죄값을 치르신다는 말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습니다. 이제 계약을 맺을 때 짐승을 반으로 다 잘라서 염소나 새나 양이나 소나 짐승을 반으로 완전히 다 갈라서 양쪽으로 놓습니다. 그리고 계약하는 사람이 둘이 그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면서 우리 약속했다. 너와 나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약속을 어기면 이렇게 완전히 반이 갈라져서 이렇게 우리 양쪽에 있는 이 짐승처럼 둘 중에 하나는 죽게 될 거야. 약속을 어긴 자는 죽을 거야. 생명을 거는 약속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주 엄숙하고 심각한 약속입니다. 목숨을 건 약속이에요. 계약 당사자 둘이 먼저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는데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잘라서 양쪽에 놓고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손잡고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졌어요. 아주 깊은 잠에 빠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사이로 지나가셨어요. 아브라함은 책임을 회피했고 하나님은 책임을 집니다. 아브라함은 목숨을 걸지 않았고 하나님만 목숨을 걸었어요. 자, 이제 약속을 누가 했어요? 누구 목숨만 걸었어요? 하나님 혼자만 약속을 어기면 죽는다. 그런 약속을 걸었단 말이에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약속을 어겨도 하나님이 죽는 거고,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약속을 하셨어요. 이런 어리석은 약속을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아버지 되었기 때문에. 이 약속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이고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건 약속, 이것이 구원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약속, 이것이 구원의 약속, 사랑의 약속. 하나님 당신이 먼저 죽는 사랑, 어버이의 사랑으로 맹세하신 사랑,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기에 우리는 무엇이든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목숨을 걸고 나를 사랑하기에, 당신이 목숨을 걸고 나를 구원해 주기에 나는 든든한 것입니다. 든든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죄가 부모의 죄와 같아요.
내가 널, 내 인생의 최대 실수는 널 낳은 거다. 예. 왼수 같은 자식 보고, 예. 하나님의 최대 실수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세상의 만물 중에 인간처럼 죄인이 없어요. 해를 보세요. 아침에 정직한 시간에 떠서 낮을 비추다가 저녁이면 져요. 저녁이 되면 달이 뜨고 또 별이 떠요.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세상의 우주 만물이 다 법칙대로 돌아가요. 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에 꽃이 피고 여름에 실록이 우거지고 가을에 열매를 맺고 겨울을 지나고 또다시 봄이 오고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합니다. 근데 오직 인간만이 타락하여 불순종하고 죄를 짓습니다. 이만한 실수가 어디 있어요? 이만한 죄가 어디 있어요? 이 실수를 하나님이 다 감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끌려다니듯이 죄인 된 인간에게 하나님이 끌려다녀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다시는 죄 짓지 마라. 예, 안 짓겠습니다. 또 죄 짓고. 죄 짓지 마라. 안 짓겠습니다. 또 죄 짓고. 또 죄 짓고. 너 다음에 죄 지으면 다음에는 진짜로 그때는 완전히 죽는다. 예, 알았어요. 그리고 또 죄 짓고. 하나님이 정말 죽이나요? 못 죽이죠. 종말이 곧 올 거야. 종말이 오면 그 종말의 날에 그때는 유예가 없어. 그때는 진짜 마지막 심판이 올 거야. 하나님의 종말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그 종말이 언제 올지 몰라요. 곧 올 거야, 곧 올 거야. 그런데 그게 언제 올지 몰라요. 2000년 전에도 곧 올 거야.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다 죽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 곧 오실 거야. 인간을 향한 사랑 때문에 만든 죄 때문에 하나님이 계속 인간에게, 죄인에게 끌려다니는 큰 소리 치고 야단쳐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하도 답답해서 하나님의 심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죽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예수가 죽어버렸어요. 살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이런 하나님 아버지를, 이런 하나님을 우린 아버지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부모의 사랑을 닮았고 부모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았어요. 오늘 본문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합니다. 성경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말합니다. 이런 사랑의 부모에게, 사랑의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사랑만 있을 뿐만 아니라 부모에게는 권위가 있습니다. 부모님의 권위, 부모는 가장, 뭐예요? 독자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 가정을 이끄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은 그 판단을 따라가야 하는 말이에요. 자녀는 부모를 따라가고 그 판단을 배우고 그 판단하는 방법을 익히고 언젠가는 자기도 부모가 되어서 부모가 했던 것처럼 어른스러운 판단을 하고 독자적으로 가정을 꾸며나가고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보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는 이제 부모로부터 부모됨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을 배우고 부모의 자격을 배워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모는 부모가 되는 모델이 되는 거예요. 모델, 보고 배우는 거예요. 보고 배운다 그래서 복사판이 되라는 건 아니에요. 단점까지 배우라는 건 아니에요. 모델을 보고 배워서 더 나은 모델이 되는 거죠. 예. 부모됨을 배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부모되는 게 뭐죠? 독립적이 되고 독자적이 되고 권위를 갖는다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를 배운다는 거예요. 부모로부터 성인으로서 권위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생각, 행동, 판단 방법, 이걸 배워야 진짜 이 세상에서 어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권위, 스스로 판단하는 것. 스스로 판단하려면 지식을 갖춰야 된다. 그리고 판단하려면 그 지식이 자기 지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삶에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부모의 권위는 스스로 결정한다는 거죠. 결정하는 거예요. 용기가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들은 위기 때 올바른 결정을 하기가 참 힘들죠. 우리는 재난을 많이 겪어요. 그래서 인재라 그래요. 사람으로 인한 재난이다. 사람이 문제다. 왜 그런가요? 사람을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지 않았기 때문에. 학벌도 갖추고 자격증도 갖추고 기관사 자격증도 갖추고 항해사 자격증도 갖추고 대학도 졸업하고 다 했는데 사람이 제대로 크질 않아서 긴급한 상황에 자기가 어른이 아니니까 독자적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상황이 별로 위험하지 않을 때 표시가 안 날 따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경제 효율성도 깎아먹고 얼마나 일을 잘못하고 있는가. 그러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위기에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분초를 다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그 내면의 사람이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아직 어른이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위대한 순간에 위대한 인물이 있어요. 독자적인 판단을 하는 아버지의 권위를 배운 자가 위기를 뚫고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대구 지하철 화재 당시 1080호 기관사가 승객 여러분 곧 출발할 테니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방송을 했어요. 1등 항해사가 세월호에서 방송을 합니다. 현재 위치에서 절대 이동하지 말고 대기해 주십시오. 똑같잖아요. 상황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기관사. 아, 연기나고 엉망입니다. 빨리 조치해 주십시오. 1등 항해사 진도 연안 해상교통 관제센터 뭐라고 했어요? 기울어져서 금방 넘어갈 것 같습니다. 빨리 좀 와주십시오. 기관사 화재가 발생했는데 기다리라. 항해사 기다리라. 기다렸어요. 소식은 안 왔어요. 기관사 비상열쇠 빼고 자기 혼자만 탈출했어요. 선원들 자기들만 탈출했어요. 왜 닮은꼴의 사고가 반복이 될까요? 과연 현장 대응 능력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이 사람들이 나쁜 사람인가요? 배가 기울었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불이 났을 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지시를 기다리는 것일까요? 여러분이 기관사가 됐다고 해보세요. 독가스가 차올라오는데 기다릴 만큼 기다렸는데 이제 더 이상 진짜 100분의 1초도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기다렸는데 방법이 뭐겠어요? 말도 할 수 없어요. 독가스가 목을 치고 올라옵니다. 당장 뛰어나가 100분의 1초 안에 뛰어나가야만 사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라고 욕할 수 있습니까? 아무런 결정도 내리지 못하는 미숙아들 어린이들 수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만 어린이 어른 속은 어린아이. 왜요? 부모의 권위를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가 권위 있고 부모가 능력 있게 판단하고 꿋꿋하게 부모가 먼저 살아가는 멋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결정을 하는 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배우지 못하면 그 권위를 지키지 못하고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권위가 있습니까? 제대로 배웠습니까? 권위를 제대로 세워나갑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모의 권위를 존중했습니까? 존중한 사람이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권위 있게 하는 것. 그래서 가정을 살리는 것. 이게 부모요? 이것이 어른이죠. 세월호 출항 시에 화물의 과적 때문에 승무원과 본사 직원들이 갈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왜 갈등이 있으면 끝까지 해결을 봐야지. 갈등이 있으면 왜 조금 갈등을 하다가 그걸 피하고 그냥 가만히 있냐 말이에요. 왜? 안 되면 끝까지 안 되는 거지. 그 회사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우격 다짐으로 주먹 다짐을 해서 이기든지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어, 안 되는데, 설마, 설마. 설마가 사람 잡는 거예요. 왜 갈등을 못 견딥니까? 싸움까지 가더라도. 또 싸움까지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이제 싸움이 시작되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이게 부모지. 여러분이 생업 전쟁에서 맨날 패배만 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학교나 제대로 다니겠어요? 사업을 하려면 이겨야죠. 이겨야지. 이게 부모의 권위예요.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을 수 있어야 부모예요. 그거 다, 그거, 자기 목숨 못 내놓으면 그건 부모가 아니죠. 그래야 부모로서 자식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싸우지 않으면 이기지 못해요. 승리자가 되려면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목숨을 지키는 거예요. 봄날의 병아리가 마당에서 모이를 먹습니다. 햇볕이 아주 밝게 비치. 근데 느닷없이 검은 그림자가 확 닥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매가 수십 킬로미터의 속도로 달려와서 닦아채려고. 매가 이 병아리를 탁 채려고 하는 순간 어미닭이 달려가서 이 매를 치면서 그렇게 수십 킬로미터 시속으로 달려온 그 매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매를 치니까 매가 균형을 잃고 어쩔 줄 모르다가 다시 하늘로 올라가 버려요. 동물도 재새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오늘날의 가정폭력, 아동폭력을 보면 이건 부모가 아니잖아요. 이건 부모가 아니지. 근데 이 사건, 이런 사건들을 보면 똑같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무책임할 수가 있어요? 부모의 권위를 제대로 배운 사람은 긴장을 참을 수 있고 가정을 지킬 수 있고 공동체를 고칠 수 있고 제대로 된 부모가 생명을 지킬 수 있고 자기 생명을 지키고 자녀들의 생명을 지키고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이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장수하리라.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권위를 배우고 권위 있는 판단과 그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싸워서 승리하면서 살아갈 때 올바른 길을 꿋꿋이 아주 멋있는 제대로 된 판단을 하면서 권위 있게 살아가면 이기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사회의 사람들이 부모의 권위를 배워서 내면의 사람이 제대로 된 부모가 된다면 아마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지금과는 다른 전혀 다른 사회가 될 거예요.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 중에 돌아가신 부모님을 회상하면서 어른이 어떻게 사는지를 배우십시오. 아, 이런 때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했지. 어른다운 행동을 배우십시오. 아, 이것이 어른의 행동이지. 부모됨을 배워야 개인이 살고 부모됨을 배워야 가정이 살고 부모됨을 배워야 사회가 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의 권위에 순종하고 부모님의 권위를 배우십시오. 그리고 진정한 어른이 되고 그 권위 있는 부모의 뒤를 이어 권위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진정한 부모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